오케이. 안녕하세요, 쫑기숙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굴 만나러 왔냐면 KBO 최연소 30세이브의 주인공, 서울의 자존심 고은순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LG트윈스 투수 고우석입니다. 제가 너무 팬이고, 제가 원래 마무리 투수를 좋아해요. 포수들이 그 마무리에 딱 그 같이 딱 잡고 환호하는 그 또 네. 세레머니 순간이 있잖아요. 게임 끝나고 나서 이제. 그쵸, 그쵸. 또 그리고 우리 고우석 선수님께서 또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팬들이랑 많이 이렇게 같이 접촉을 못하니까 네. 이렇게 영상으로서라도 팬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와주셨는데 네. 선수님의 이런 좀 노하우나 팁이나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아, 그럼 지금부터 제가 고우석 선수의 공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해주세요, 가볍게. 오. 가볍게 잘 안 하다 보니까. 원래 캐치볼 할 때 좀 그냥 강하게 처음부터. 강하기가 어떤 강하기냐면은 60%인데 40%로 던지는 게 아니고 계속 이제 100%로 던지는데 몸 상태에 맞춰서 60, 70, 80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 원래 처음에 시작하면은 막 이렇게 던지면서 좀 열이 나고 던지잖아요. 아, 좋다. 이게 고우석입니다. 아, 아주 좋습니다. 아이스피죠, 아이스피죠. 기본적으로 마무리 투수라는 거는 속구가 빠르다는 투수들이 제일 가는 자리 아닙니까? 직구를 굉장히 중요시 하실 텐데 자기만의 그 노하우나 어떻게 좀 잡는 것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그냥 좀 기본에 좀 가까워요, 그립은. 저 나름대로 이제 좀 노하우가 뭐냐면은 대부분 이렇게 공 던질 때 이렇게 엄지가 먼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건데 마지막 끝까지 엄지가 좀 잡고 있는다는 느낌. 그러면서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래서 좀 엄지를 좀 오래 잡을 수 있게 좀 체크를 하죠. 알겠습니다. 아유, 레츠 볼. 맨날 중요하고 공 받다가 고수 쳐서 다 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게 투수는 포수를 잘 만나야 되거든요. 오호호호. 지금 몇 퍼센트 정도로 던지고 있는 거예요? 60% 70% 그냥 한 밸런스만 잡아서. 헤. 오! 야! 오, 즐겁습니다, 지금. 헤. 오, 나이스 볼. 그 혹시 괜찮으시면 변화구도 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보여 줄 수 있나요? 변화구 일단 한번 던져 볼까요? 네. 네, 슬라이더 한번. 슬라이더. 네. 구속이 빠른 투수들은 강점이 변화구도 빨라요. 휘는 각도나 이런 거는 선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좋은 슬라이더라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공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 직구랑 높이가 달라지는 변화구들이 있거든요. 처음 딱 떠버리는 변화구가 있고 직구랑 출발 지점이 끝까지 비슷하게 가는 그런 슬라이더가 있는데 그런 슬라이더가 좋은 슬라이더고 안 좋은 슬라이더가 확인이 되는 그런 슬라이더죠. 직구를 던지는 그런 팔 스윙을 좀 기억을 해서 그 느낌 그대로 던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슬라이더. 확실히 방금 말한 것처럼 브레이킹 각이 직구랑 오다가 베이스 앞에서 떨어지게 가면은 좀 좋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면 혹시 또 커터랑 체인지업도 던진다고 듣는 것 같은데. 체인지업은 그냥 연습만 하고 있고. 커터 좀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커터가 이제 컷 패스트볼이라고 직구랑 같은 구질이에요. 직구도 포심 패스트볼이고 컷은 컷 패스트볼이니까 진짜 직구라고 생각을 하면 던져야 되고 변화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근데 그립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직구 그립에서 검지를 붙여주는 거죠. 검지를 붙여줘서 힘이 중지에 실리게끔. 포심은 두 손가락에 다 같이 실리는 거고 컷은 중지에 실려서 휘는 듯 안 휘는 듯 그런 느낌으로 가야 진짜 좋은 거죠. 하이! 회전 자체가 끝에서 이렇게 살짝 네. 정말 살짝 휘는 살짝 네. 그러니까 요즘에 확실히 구속이 빠르면 빠를수록
자그마한 회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자그마한 움직임으로 가지고 승부를 하는 거. 역시. 이렇게. 이게 어? 좀 떨어졌나? 약간 꺾였나? 이런 느낌의 공이 좀 좋더라고요. 어, 네. 뭔가 그래. 슬라이더처럼 움직임이 크게 보이면은 아, 컷이 아닌 거죠. 아, 네. 그쵸 그쵸. 한 번 더. 오케이. 오, 진짜 진짜. 이 공 하나도 아니라 정말 공 단계 단계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 아, 나이스 볼. 차이를 좀 알 수 있게 직구 한 번 던지고 컷 한 번 던지고 그리고 컷 던지고 슬라이드 던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아, 컷 던지고 슬라이드. 마지막 직구 하나만 딱 하고 네. 딱 끝내겠습니다. 마지막 직구 하나만. 오케이. 아! 지금은 힘도 없다. 야. 아, 나이스 볼. 아, 감사합니다. 아. 뭔가 이제 어렸을 때 막 재밌게 막 캐치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뭐 원래는 계속 막 항상 좀 진지하고 집중하고 막 그렇게 캐치볼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하니까 좀 재밌게 되죠. 아, 아니요. 아니. 제가 또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갑작스럽게 마무리 투수로 전환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3년 차가 되는 건데 부담감이 더 심할 것 같은데. 어,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게 우리한테 중요한 보직이 왔으면 좋겠고 아~ 그런 걸 항상 이미지 스테링을 하면서 아~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왔을 때 오케이 기회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오늘부터 너가 마무리 해야 되니까 마무리처럼 준비를 하고 그렇게 나와라. 얘기 듣자마자 생각했죠. 야, 찬스다. 한 번만 와라. 내 거다. 아, 네. 바로 왔으면 좋겠다. 오늘 이 경기 바로 왔으면 좋겠다. 근데 또 웃기게도 바로 그 경기에 마무리 세이브 찬스가 딱 오는 거예요. 세이브 딱 하고 부상 이후 급하게 오셨다는 그 기사를 좀 봤어요. 기사가 그렇게 좀 그런 느낌으로 나가긴 했는데 빨리 복귀도 해야 되고 팀 성적도 중요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있었지만은 첫 번째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야구가 너무 좋으니까 야구 하고 싶고 막 너무 좋으니까 그게 가장 컸죠. 야구를 하고 싶은 마음. 네. 야구를 정말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렇죠. 이제 너무 하고 싶고 너무 막 너무 좋으니까 좀 올해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작년에는 이제 부상을 당했고 풀시즌을 치르지 못했기 때문에 풀타임으로 시즌을 치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고 그 다음은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성적으로는 그래도 30개는 해야 되지 않나. 25개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 응원 진짜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이제 오늘 촬영 같이 했는데 소감 한마디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을 찍고 싶어서 부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재밌게 촬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은 그때는 좀 제대로 한번 강하게 한번 던져보기로 아이고 팬분들한테 한마디만 작년에 또 그렇게 찾아오지 못하는 그 와중에도 정말 응원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